시편 56편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56편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열심히 사는 것도 그 목적이 행복하게 살기 위함인 거죠. 아, 이처럼 원하고 노력도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신앙인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산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노릇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결정들을 내가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 때에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섬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아니면 인간은 우리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없고 찾아갈 수도 없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평안하고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과학이 하나님을 발견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주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컴퓨터를 통해서 우연적 확률을 계산할 산술 능력이 확장된 이 시대에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면 점점 더 인간은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은 우주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라고 하는 말처럼 믿지 못할 말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하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주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창조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과학이 발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성경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거죠. 이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꾸 큰 어려움을 만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내게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만났으나 이 문제에서 벗어날 방법이 내게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도와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형편을 알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울면 엄마는 그 아이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를 알아요. 배가 고파서 우는지 또는
불편해서 오는지를 엄마는 정확히 알아요. 우리가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죠. 돌려 말하거나 꾸밀 필요가 없어요. 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머리로 알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나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 해결하지 못하여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아주 선명하게 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사악한 집단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하는 집단인 걸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은밀하게 하는 그 거짓말이 어떻게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속속들이 거짓말한 모든 것들을 들춰내셨어요. 사람이 들춰도 그렇게 정확하게 들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지막 감추어진 것까지 다 드러내게 되었고요. 하나님 노릇하던 이만이라는 자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를 만천하에 보게 한 거죠. 하나님이 드러내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난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죄를 범한 가인에게 사랑의 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분이 내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셔요. 이제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편이 되어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며 살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목적한 행복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해 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회는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요. 그런데 욕망은 제어되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만족할 수 없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인간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한 사람만이 욕심 그릇을 줄일 수 있고요. 욕심 그릇을 줄일 때 비로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삶에 대한 노력은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내 곁에 계시며 내 손을 잡아 이끄시며 나를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욕심 그릇을 줄일 수 있고 비로소 만족한 삶 그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나의 변화를 찬송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에 이루실 주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축복하시고 함께 하사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나의 변화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